카페라떼랑 카푸치노 편하게 만드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 스푼, 큰 스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 식당에서 본 주걱인데.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전용 커피 기구입니다. 국자 아닙니다. 국자 아닙니다. 밥 숟가락 아닙니다. 전용 거품 스푼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거품기로 수동 거품기로 거품 만드는 방법을 제가 방송을 했었죠. 네. 그죠? 위에 그죠? 보시면 네, 네. 그렇게 거품을 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커피를 굉장히 편하게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을 해도 커피는 굉장히 추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유 거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 추출되고 우유 거품 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잔여분으로 남아있는 큰 거품을 깨서 아주 곱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잔들은 전부 다 정량 잔이기 때문에 이 잔에는 카푸치노든 라떼든 위에서 2cm 정도 띄우고 우유를 먼저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 잔 위에서부터 2cm요? 네, 이렇게 거품을 막고 우유를 먼저 붓습니다. 이렇게 2cm 정도 남기고 부어주시고 네. 여기도 똑같이 2cm 남기고 붓겠습니다. 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네, 그렇게 아무래도 이거 지금 보시면 라떼가 우유가 좀 많이 들어갔죠? 네. 바로 이 위에다가 제가 거품을 다시 이렇게 곱게 만드신 다음에 우유 거품을 큰 스푼을 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죽어. 오, 생크림 같아요, 원장님. 자, 이것도 아무래도 이렇게 나가면 그냥 나면 좀 섭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아트펜을 이용해서 남은 커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장님. 예전에 그 화이트 아메리카노 생각나요? 예, 그때도 제가 이렇게 그렸었죠. 기억력 좋으시네. 하하.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와. 카페 라떼도 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저 스푼으로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카페라떼 테두리에 크레마가 살아있는 게 너무 예쁘다. 예쁘네요. 네, 볼 때 많이 안 보시면 저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있는 것들은 어때요? 항상 잔에 좀 가득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보이니까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아직 궁금하시죠? 지금 진짜 이상한데. 이렇게 꽃을 하나 그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꽃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큼직하게 또 이렇게 그려주면 나름대로 어떤 그냥 그지만 아까 하트를 제가 그렸지만 이렇게 손쉽게 이쁘게 그릴 수도 있겠죠. 또 이런 테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또 이쁘게 또 장식도 가능합니다. 와,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엄청 화려해서 고급져 보여요. 네, 그러면 한번 아까 그 맛하고 같은 맛이 나는지 카푸치노 한번 맛을 한번 보실래? 네, 맛볼게요. 아, 그럼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너무 예쁘다. 기억하시네. 아까 연한 것부터 먹으라 했는데 딱 그렇게 드시네. 아까 그 맛이 나는가요? 아까처럼 우유의 부드러운 맛이 고소하게 나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우유 맛이 고소해요. 너무 예뻐. 그러면 손쉽게 이렇게 이쁘게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만들 수 있겠죠? 와, 이거 진짜 김치찌개가 맛있네요. 카푸치노. 예, 여기에 지금 카푸치노는 우유가 그 에스프레소 30ml에 우유가 60ml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페라떼는 에스프레소 30ml에 우유가 120ml가 들어갔습니다. 두 배네요? 네, 그렇게 두 배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우유가 두 배나 들어가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배가 많이 고플 때 이렇게 카페라떼를 드시면 되고 또 배가 적당히 고플 때 바로 카푸치노를 드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원장님. 네, 오늘은 요 카푸치노 카페라떼를 제가 설명드렸고 우리 다음 편에 바로 카페 라떼 커피 없는 거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